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몽 걸음원 생활의 일본어 시간입니다. 은비 씨. 네. 은비 씨는 영화관에 자주 가세요? 저 영화 진짜 좋아해요. 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배울 표현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영화관에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상부터 함께 보시죠. 떠서! どの映画を見ましょうか? アクションはどうですか? あ、いいですね。 大人 2枚 お願いします。 はい。 あ、 先生、 ポップコーンも食べましょう。 あ、いいですね。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어느 영화를 見ましょうか? 어느 영화를 볼까요? 라는 뜻입니다. 어느 영화를 見ましょうか? 영화는 映画였죠. 지난 시간에 나온 단어입니다. 어느 영화를 라고 할 때는 오늘, 도노를 앞에 놓고 뒤에 조사, 오를 붙여서 어느 영화를 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보다는 미루였는데요. 뭘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미마쇼가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뭐뭐 할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 동사를 마쇼가의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다, 이쿠는 이키마쇼가 라고 하면 갈까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먹다, 다베루는 다베마쇼가로 먹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영화를 볼까요?는 도노 에가오 미마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영화를 볼까요? 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도노 에가오 미마쇼가? 네, 맞아요. 자신감 있게. どの映画を見ましょうか? どの映画を見ましょうか? 두 번째 표현입니다. 액션はどうですか? 액션은 어떻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액션はどうですか? 액션은 액션라고 발음하는데요. 무엇무엇은에 해당하는 조사는 와였죠. 여러 번 나온 조사입니다. 그래서 액션은 라고 말할 때는 액션와 라고 하면 되겠죠. 어떻습니까는 どうですか? 라고 표현합니다. 문장을 이어서 액션와 どうですか? 라고 하면 액션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코미디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미디는 코미디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코미디는 어때요?는 코미디와 どうですか?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포영화, 호라는 호라입니다. 호라는 어때요? 라면 호라와 どうですか?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액션은 어떻습니까? 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액션은 どうですか? 액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액션은 どうですか? 네, 맞아요. 한번 더 해보세요. 액션은 どうですか? 액션은 どうですか? 세 번째 표현입니다. 오토난 2마이 오네가이시마스. 어른 두 장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토난 2마이 오네가이시마스. 어른은 오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켓 두 장 할 때는 니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 두 장이면 오토나 니마이 이렇게 되겠죠. 조수사 장이 마이입니다.
다섯 장까지만 한번 세보겠습니다. 1마이, 2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한 번 더 해볼까요? 1마이, 2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어떠세요? 좀 외워주셨나요? 그럼 어린이 세자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는 고도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장은 고도모 3마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탁드립니다를 더하면 되는데요. 이 표현은 자기소개 때 잘 부탁드립니다로 나왔었죠. 네, 오네가이시마스 였습니다. 그래서 어른 2잔 부탁드립니다는 오토나 2마이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른 2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시죠. 오토나 2마이 오네가이시마스. 네, 좋아요. 한번 더. 오토나 2마이 오네가이시마스. 오토나 2마이 오네가이시마스. 네 번째 표현입니다. 팝콘 뭐 다베마쇼. 팝콘도 먹읍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 팝콘 뭐 다베마쇼. 팝콘, 팝콘입니다. 발음이 조금 독특하죠? 몇 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팝콘, 팝콘. 네, 팝콘도 라고 할 때는 뭐뭐도 라는 조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라는 조사였는데요. 그래서 팝콘도는 팝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먹읍시다 인데요. 우선 먹다는 다베루였죠. 뭐뭐 합시다 라고 표현할 때는 동사를 마쇼의 형태로 바꾸면 됩니다. 먹읍시다인 경우 먹다 다베루를 다베마쇼로 바꿉니다. 그래서 팝콘도 먹읍시다는 팝콘 뭐 다베마쇼 이렇게 되겠습니다. 팝콘도 먹읍시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팝콘 뭐 다베마쇼. 네, 맞아요. 한번 더 해주세요. 팝콘 뭐 다베마쇼. 팝콘 뭐 다베마쇼.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어떤 영화를 見ましょうか? 액션은どうですか? 아, いいですね. 大人 2枚 お願いします. はい. 아, 선생, 팝콘도 食べましょう. 아, いいですね.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 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1번어인데요. 하울의 우곡시러,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영상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사 중에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겐키데 나니요리데스 라는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쓰이는 표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하울のお母様だそうですね。 하이, 펜드라곤と申します。 お疲れでしょ? どうぞ、それへ。 하이. 하울, 久しぶりね。 先生もお元気で何よりです。 初めから分かっていましたよ。 誓いは守りました。 先生と戦いたくはありません。 母を連れて行きます。 逃がしませんよ。 오겐키데 나니요리데스.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표현 잘 들리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께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오겐키데 나니요리데스. 선생님. 네. 저 오늘 배운 표현 일본인 친구랑 영어관 가서 써보려고요. 아, 좋아요. 그럼 배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요나라. 대우멍거르멍 생활일본어. 오늘은 영화관에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어느 영화를 볼까요? 는 도노 에가오 미마쇼까? 얼른 두 장 부탁드립니다. 는 오도나 니마이 오네가이시마스 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액션은 어떻습니까? 를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